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삶 본문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왕이 되는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울은 외모가 뛰어나고 더 준수한 사람을 찾기 어려운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모든 백성보다 키도 어깨 위만큼 더 컸던 사람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해석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2절 말씀에 사울을 준수한 소년이라고 한 번역이 있는데요. 성경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9장 1절과 2절에서 사울을 소개하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은 베냐민 지파와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9장 후반부에서 사울은 자신의 가문을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가문으로 표현하는데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당시에 내세우기 어려운 이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말씀을 보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의 갈등과 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사라질 뻔한 위기를 경험한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세력이 약한 지파였고, 그래서 미약한 지파라는 의미로 사울은 자신의 가문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크게 자랑할 만한 부분이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가문의 배경이 비록 미약할지라도 사울이라는 인물은 사람들이 보기에 호감을 가질 만한 특별한 매력이 분명히 있음을 1절과 2절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의 말씀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종을 한명 데리고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가서도 나귀들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종은 사알림 땅과 또 베냐민 땅으로도 가보았으나 그곳에서도 나귀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숲이라는 땅에 지역에 이르렀을 때 사울은 나귀들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서 아버지 기스가 염려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여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볼 것을 제안합니다.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사무엘을 소개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들은 어느 정도 예물을 준비하여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아마도 이것은 사무엘이 예물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아니라
열왕기서의 몇몇 말씀들을 참고하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빈 마음으로 가지 않고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찾아갔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울은 마을 언덕에서 물을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도움을 받아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은 끝이 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입니다. 사울은 아버지 기스가 나귀들을 잃어버려 나귀들을 찾기 위해 먼저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들을 찾는 과정 가운데 종의 조언을 따라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물을 뜨러 나왔던 소녀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 사무엘을 만납니다. 작은 일상의 모습 속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첫 번째 부분보다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이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비록 사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외모적으로 준수하였고, 키도 크고, 분명 뛰어난 부분도 있었고, 호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이 장면을 확인해 보면 결국 못 찾았습니다. 나귀를 찾는 것도 힘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배경과 또 준수함을 설명하는 1절과 2절 말씀에서 그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파가 미약하다고 하였고, 비록 그의 외모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준수한 모습이 있었지만,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확인해 보면, 그가 왕이 꼭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자격이나 당위성을 이 말씀 가운데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눴던 8장 말씀의 표현처럼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은 나귀를 찾아 길을 헤매던 사울이라는 인물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들의 선택 자체가 완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작은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크신 사랑 안에서도 완전하지 않은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들의 이 대조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 말씀에는 직접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울이 결국 왕이 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인간들의 선택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결국 왕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왕을 선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들의 요구대로 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준수하고 뛰어난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또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간의 기준으로 선하고 좋은 결과들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삶의 해답을 찾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